굉장히 좀 조심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발 부탁드릴게요. 이번 주제는 2021년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네. 한번 주제를 나눠볼 건데 네. 과연 선생님이 보셨을 때 코로나 지금 난리 났잖아요. 네. 언제까지 갈까요? 코로나로 인해서 솔직히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맞아요. 물론 저희들도 힘들지만 모든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많이 힘들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뭐 어느 정도 뭐 사라진다 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서로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안 걸릴 거야. 그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. 맞습니다.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서로가 배려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진짜 이거는 너무 오르신 말씀이에요. 아니 나 좋다고 내가 편하자고 막 네.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 좋을까요? 맞습니다. 물론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한테 그럴 거예요. 왜 마스크 안 쓰셨어요? 그러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네. 근데 우리는 2인이에요. 그렇죠. 그리고 저는 마스크를 안 썼고 네. 우리 매니저님은 그렇죠.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항의하실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로나가 네. 우리나라만 있다면 굉장히 문제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렇죠.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렇죠.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는 헬스장이라고 빗대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장 자체가 그렇죠. 문을 못 열고 있네요. 맞아요. 그래서 경제가 되게 안 좋아요. 네. 우리나라 경제는 좀 다시 언제쯤?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2021년이잖아요. 네. 제가 봤을 때는 2024년 네.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권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잡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좀 선진국처럼 변화가 되는 시기가 2024년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은 물론 선생님도 코로나 영향을 받고 계실 그럼요. 네.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정말 힘드신 분들 네, 네. 영상 편지 한번 막 간단하게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좀 힘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네. 힘들어하고 있는 거는 실질상 마찬가지예요. 너나 나나 다 힘들다 힘들다 네. 죽겠다 살겠다 하시는 분이 살겠다 하시는 분은 몇 안 돼요. 네.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을 챙기시고 또 먹기 싫은 음식도 드셨으면 좋겠고 또 내 마음이 즐거워야지 하는 일도 잘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항상 스마일 웃었으면 좋겠어요. 물론 저도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. 코로나 때문에. 그렇죠. 그게 사실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다 같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술자리도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그리고 모임 같은 것도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. 네. 나로 인해서 네.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슬픈 얘기고 마음 아픈 얘기예요. 네. 그거를 좀 사람들이 좀 가슴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현실을 좀 중요시하고 좀 서로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. 필요성이 아니라 굉장히 좀 조심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발 부탁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